다음 문장입니다. Andy follows from the report of the second statistician. 아예 발음이 뜨네. 자, 두 번째 통계학자의 보고로부터 she follows 도출됩니다. 이 she 뭐예요? 대디하죠. 그래서 이게 주어입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There is at most one red flower. 많아야 하나의 빨간색 꽃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두 번째 통계학자의 보고로부터 도출된다 하는 말이죠. 포. 왜냐하면은 만약에 두 개의 빨간색 꽃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두 개의 빨간색 꽃과 하나의 파란색 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따라서 세 개의 그룹, 세 꽃의 그룹을 obtaining a group of three, 세 꽃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룹입니까? That contained no yellow, 노란색 꽃이 없는 그런 그룹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두 번째 통계학자의 보고와 어떻게 되나요? 모순되죠. 왜냐니까 반드시 노란색 꽃이 한 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follows from the report of the second statistician that 이하. 이게 가짜 주어죠? 진짜 주 이게 동사이고, 그리고 that부터 끝까지 여기까지죠.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 진짜 주어 자리에 뭐가 와 있죠? 절이 와 있습니다. 절이 와 있고 얘가 주어란 말이죠. 그리고 from the report of second statistician. 아유, 발음이 힘듭니다. 이게 뭐예요?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로서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보충어도 아니면은 부사어. 그렇죠? 그럼 대절만 보겠습니다. 주어 역할하고 있는 이 절이에요. 접수사는 대시고 마찬가지 동사의 보충어로서 되어 있고 동사입니다. 그리고 at most one red flower 이게 주어가 되죠.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뭐예요? 나머지는 부사어. 부사어로서 뭐가 와 있죠?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CL이고 A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CL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좀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여기 있는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되죠?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다음에 보충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절로서 절이잖아요. 절이고 접속사가 있는 절이죠. 부사어.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절이죠. 절이고 ing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das도 또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접속사도 있고 ing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마찬가지 종속절로서 부사어 되겠죠. C 그리고 A 이렇게 끊기네요. 어디? 다스부터 이렇게 됩니다. 앵글드 브라켓이 포함되어 있는 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어디에 앵글드 브라켓이 들어가 있는지. 그 주어, 동사, 보충어, 부사어로서 종속절이 하나 와 있고 또 부사어로서 종속절이 또 하나 와 있고 그죠? 이 포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예요? 전체 문장을 다 유도하는 접속사입니다. if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 접속사. 그래서 두 개의 부사어절이 있는데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 게 이거예요. 보면은 얘는 if가 돼 있고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 와 있습니다. 이 과거형이 와 있는 경우가 were나 could 이것도 과거형이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적어주는 이유는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이렇게 과거형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인데 접속사가 있고 얘는 ing 형태의 부사절. 그죠? 동사 모양이 다르죠. 이 동사 모양이 두 개가 이것을 정상적인 형태의 동사 모양이고 이거는 조금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라 하지만 어쨌거나 접속사를
대신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ing를 쓰는 경우와 to를 쓰는 경우 차이 있으면 뭐라고 했었나요? to는 미래,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할 때고 ing는 뭐예요? ing는 현재 사실,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 ing를 쓰게 됩니다.